지금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권 프로젝트입니다. 윤석열이 아주 웃기죠. 현재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에 올라가고 그거를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인간들이 더 웃긴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에 올렸는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언론은요, 황교안을 더 이상 띄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심층분석을 하나 해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황교안이를 엄청나게 띄워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지금 황교안이를 조중동이 절대 기사 하나 내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깜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은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정권에 저항하다가 사실상 순교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미래통합당이 윤석열이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윤석열이가 어떻게 멋있게 미래통합당으로 영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바로 조중동과 미통당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윤석열이가 3등 달리고 뭐 10% 나온다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관두고 미래통합당이나 정치권에 뛰어드는 순간 지지율은 급등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음 대권 후보자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킹을 노릴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조중동의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조중동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 갈라치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재명이 대권 후보 이낙연을 추월했다. 민통당 지지자들 13%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뜬금없죠. 이재명 띄우기죠. 나라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대권 후보를 띄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는 이재명이 좋다. 누구는 이재명이 싫다. 누구는 이낙연이 좋다. 이낙연이 싫다. 지금 민주 진영에서는 대권 후보를 띄울 때가 아니죠. 국정 운영 끝까지 잘 해갖고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는 게 중요한데 쟤네들이 왜 이재명을 띄울까요? 딴 거 아니죠. 이재명을 띄우는 순간 갈라치기가 가능하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을 띄우든 이낙연을 띄우든 여러분들은 현 민주당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지지를 끝까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이재명도 좋고 이낙연도 좋고 민주당 대권 후보들은 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 좋고 나는 이재명 팬이야. 그러니까 이낙연 싫어. 난 이낙연 팬이야. 이재명 싫어. 이 순간 민주당 갈라치기 프레임 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여론에서 띄워주는 민주당 대권 차기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보는 정치는 윤석열은 조국이 잡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 장관한테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사지로 몰았죠.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반드시 조국과 윤석열은 마주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